아침부터 어쩐 일이니? 상담받으려고요. 범죄 피해자예요. 트라우마 때문에 범행 당시의 기억을 스스로 차단했다는데 기억을 찾게 해줍니까?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? 감당할 수 있을까? 그 차단된 기억을 직면하게 됐을 때. 스스로 기억을 차단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일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인 거고.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의지 같은 건데 굳이 그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을까?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게. 방치한다. 방치가 아니라 방어. 그래서 아들 방어해 주려고 사고 조작했어요? 정우 선배, 지금 병원에 와 있습니다. 7년 전 사고 진료 기록 확인하고 있어요. 그럼요. 저도 선배한테 절대 말 못합니다. 그날 사고 기록 왜 숨기신 겁니까? 너 스스로 잊었고 나는 도왔을 뿐이야. 네가 그 상처에서 벗어나길 바랬을 뿐이라고. 단지 그 이유만으로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셨다고요? 제발 이제 그만 좀 해! 다 지난 일 헤집어서 달라질 게 뭐니?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, 너? 대체 뭐 때문에 조작까지 하신 건지 알아야겠어요.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게 대체 뭔지!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없어.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! 이진석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. 범죄자들 하는 소리 다 뻔하지 않겠어? 예. 저도 그렇게 생각할 뻔했어요. 어머니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 보기 전까지. Friday.